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시크리컬 산업이죠. 최근에는 이런 공급 이슈 거기다가 리오프닝까지 엮여서 많이들 생각하는 산업입니다. 항공, 운송, 뭐 해운, 조선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저도 사실 조선이나 이런 레포트 나올 때 이분 자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뭐 사실상 그 담당하고 계신 업종 중에 소위 말하는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심한 업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도 한국 내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 뭐부터 얘기를 좀 드려보냐 하면 그 최근에 이제 BDI 지수라는 것들을 많이들 보시는데 BDI 지수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단의 이슈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래도 해운주에는 계속적인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그 BDI라는 지수는 모든 해운주에 해당하는 운임은 아니고요. 아, 네네. 이제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드라이벌크 운임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 운임의 영향을 받는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호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화물과 그리고 그 선박의 수급 불균형이 얼마나 심해지느냐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정말 네. 그냥 단기간에만 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BDI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지금 한 11년 만에 최고치 정도 네, 수준에 그러니까. 네, 해당이 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많이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예, 뭐 BDI 사실 저도 이제 벌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원자재 수송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에 가장 앞서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이 질문이 좀 조심스러운 게 최근에 이제 흠쓸라라 그래서 네. HMM이라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현대상선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투자 의견은 약간은 좀 하향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또 반면에 또 펜오션에 대해서는 또 괜찮게 보시고 계시는 그 의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HMM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그 HMM의 주요 사업은 앞서 말씀하셨던 벌크 쪽은 아니고요. 네. 컨테이너 해운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컨테이너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이 오를 때 이제 왜 오르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물량이 단순히 많아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교통체증이 되게 심한 상황이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만의 적체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 컨테이너 쪽은 전기선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수기가 되게 뚜렷하고요. 이제 돌아오는 1분기가 비수기다. 비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해운사들이 이제 항차를 조금 줄이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적체 현상이 조금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3분기는 어마어마한 성수기에 해당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미래를 반영을 해서 많이 주가가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 주가는 동일했고요. 그래서 의견은 이제 상승 여력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와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해외 지금 항공사 그 해운사들 같은 경우도 2분기에 대단히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을 머스크 말씀하시는 네, 뭐 거죠? 머스크도 있고 네. 뭐 하팡로이드도 있고 에버그린도 네네. 있고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선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머스크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장기화주를 상당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향후의 업황 변화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반면에 저희가 펜오션을 여전히 좋게 보는 이유는 네. 드라이벌크 시장 쪽도 당연히 비수기가 있습니다. 1분기가 또 동일하게 비수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올해 대비 내년을 봤을 때 완전히 추세적으로 꺾여서 운임이 하락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벌크 쪽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별로 발주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년에도 배가 그닥 들어올 계획이 없고 내후년에도 별로 들어올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올해 저희가 고점 4,000포인트를 봤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5,000포인트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추세적으로 꺾일 만한 지금 산업적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약간 밸런스 게임 같지만 HMM보다는 이제 펜오션을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해운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
조선 얘기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늘 보통 저도 이제 전략하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그리고 글로벌 조선주는 사실 또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 이거 조선주 또 시청도 큰데 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하다가도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이 되는데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좋을 때도 별로였거든요. 이거 단순히 실적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건지 예, 그거에 대한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5월 고점 수준을 네. 기록을 하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적에 영향이 없다라고 저희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지수 자체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네. 이 실적 어닝 시즌이 될 때마다 실적이 우량한 회사를 계속 더 멘탈을 가지고 담아가자 가자, 이런 얘기를 그쵸. 많이 하는데 네. 이 조선주가 이거랑 완전 지금 정반대되는 성격이거든요. 실적 시즌이 되면 실적 실망감을 주고 수준은 잘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나타나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 그쵸. 이제 그러한 지표들과 정반대되는 성격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을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실적 시즌에 엄청 적자를 많이 이제 실현을 했습니다. 대형 삼사들이 네. 막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흔히 이제 시크릿컬에서 안 좋았던 충당금 이슈도 좀 있고요. 아니면 자본 확충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네, 발표를 대조도, 했고 뭐 대우조선이 네. 1조 정도를 네. 이제 저희가 적자를 떨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미래 앞으로 만들 배들에 대해서도 높은 재료 가격을 다 적용을 해서 미리 손실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실제로 호황기에서 그러니까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넘어갈 때 옛날에 받아놨던 싼 배를 짓는 동안 적자가 나는 구간 이제 길었던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한 번에 충당금을 떨지 않고 예. 1년 동안 계속 그 적자를 감내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 번에 다 그거를 실행을 하고 네. 조금 더 어닝 터너라운드를 빨리 하겠다라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백스를 딱 해버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15, 16년에 이제 워낙 컸던 그 조선 업체들의 적자를 기억을 하시면 네. 그때로 끝이 안 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일반적인 상선을 만드는 것은 그런 설계상의 이렇게 큰 변동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네. 이번 빅백스로 인해서 일회성 손실을 좀 많이 잘 떨어내는 상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3분기 어닝 시즌에 어닝이 발표가 되면 오히려 조선 업체들의 주가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떨어냈을 때 비용이 좀 뭐 지금은 안 좋지만 네. 누가 봐도 좋아지는 환경이 다가왔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을 때 이때가 투자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까는 이제 실적 단기적으로든 이런 실적 얘기인데 이 조선주의 장기적인 모멘텀인 게 또 탄소 배출 규제 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거 한 번만 좀 또 간단히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조선업계 내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네. 되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예고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박 시장에 참여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규제가 기존에 있었던 배들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이제 그 수치를 확정을 했던 그런 규제였었고요. 네. 앞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배 중에 이제 선박 시장에서 제시하는 그런 상한선을 못 맞추는 배들은 그거를 맞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닝도 많이 벌렸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계속 탄소 배출은 더 줄여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발적인 투자를 해서 이제 몇 년을 더 쓸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냥 에너지 전환을 하는 단계로 가서 그 신조 배를 마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조선업체들한테 발주를 하는 해운사들의 재무 상황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그 현금이 훨씬 더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한 교체 수요를 촉발시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조선주에 대한 시각이 저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계속 너무 좀 우리에게 아픔을 줬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섹터였는데 빅베스와 장기적인 교체 수요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조선이었고요. 이제 또 항공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뭐 해운업에서 제가 밸런스 게임이냐 HM이냐 펜오션이냐 이랬는데 여기도 좀 그렇게 물어볼게요. 대한항공이냐 아시아나냐. 네. 저희는 아시아나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이유까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둘 다 그 저희가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해서 이제 네. 종합적인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그런 항공사인데요. 그렇죠. 이런 대형 항공사들은 사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여객이 마음껏 다니지 못해도 영업 실적이 되게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업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매일매일 현금이 타들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적인 우려를 할 필요가 없고 시간은 네. 우리 편인 그런 섹터인데요. 이 두 개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어찌 되었건 많은 항공사가 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아무런 항공사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대단히 많은 항공사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데 네. 이 시기에는 그 돈을 잘 가지고 있는 업체, 돈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업체를 들고 계시는 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선 투자하실 때 좀 안정적이실 수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캐시가 많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를 해주느라고 이제 그 부분에서도 돈이 나가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나서 아시아나항공과 그 대한항공 그룹 내에 있는 모든 통합 그 LCC를 다 모아서 통합 LCC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대한항공은 돈을 쓰게 될 여지가 좀 많은 상태이고 아시아나항공으로는 현금이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하나이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전 대주주 체제하에 있을 때 대단히 지나친 할인 영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안 하고 그냥 정상적인 영업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영업 숫자가 좋아지는 것을 가장 빨리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전체 이제 항공은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그리고 없어진 항공사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LCC 관련주들 아니면 저가 항공사들은 또 어떤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LCC들은 그래도 이번에 2분기에 실적 나올 때 보시면 네. 매출은 아주 조금 늘었고요. 네. 적자는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 항공사들의 고정비는 비행기를 들여오는 데 의한 고정비와 그 사람을 쓰는 데 대한 고정비 이 두 개가 가장 큰데요. 네. 그 사이에 어찌 되었건 항공사는 줄지 않았지만 항공 기재는 계속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 커버 효과가 나오면서 더 이상 줄지 않기 때문에 올해 1분기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을 확인하실 일은 앞으로도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이제 리오프닝만 되고 국제 여객만 잘 다닌다고 한다면 네.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오히려 워낙 돌아다니고 있던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 반등 폭은 더 클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이 이제 이렇게 1년 반 이상, 막 2년 이상 갈지는 몰랐었는데 그렇죠. 이것이 2년, 3년이 갈지도 사실 또 모르는 모르죠. 거기 때문에 네. 어찌되었건 시간은 LCC의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 마련한 뭐 자본확충 이벤트를 다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게 다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향후 1년 내에는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일이 없지만 네. 이제 그런 거를 더 넘어설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면 LCC는 좀 리스크가 될 거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반등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신이 우리나라도 70%, 80% 넘어가고 위드 네. 코로나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고정비 커버가 된다?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 늘어나니까 그렇죠. 밸류에이션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운송 업종에서 저희는 이제 꿀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리플레시 기준 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운송 업종에서는 해운은 운임을 잘 보셔야 되고 네. 항공은 수요 지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가 뭐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는 그런 업종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씩은 어떠한 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사이트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고정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좀 들어가 보실 걸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네. 해운 같은 경우는 그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거래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뭐 네. 주간 단위, 뭐 월간 단위 이런 레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그걸 보시면 업황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고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에어포터에 가끔 들어가셔서 수요가 어떻게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또 사이트 챙겨볼 수 있는 또 지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아 신영증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